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도안을 천에 옮겨볼게요. 완성 사이즈와 도안 사이즈를 그릴 건데요. 시접분도 생각해서 전체 천의 사이즈는 가로 47에 세로 36으로 만들었어요. 따로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완성 사이즈는 이 캠퍼스의 사이즈인데요. 가로 34에 세로 25 사이즈고, 또그 안에 들어가는 도안의 사이즈는 가로 30에 세로 25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트레싱 페이퍼를 준비를 해서 도안에다가 그리는데요. 제가 일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트레싱 페이퍼에다가 미리 복사를 해두었어요. 트레싱 페이퍼는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먹지를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또 이렇게 패브릭 펜, 그리고 먹지용 도트펜, 또 아니면 이렇게 조금 끝이 뾰족한 볼펜이나 샤프 같은 거 준비하셔서 편하신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천의 사이즈가 제가 미리 좀 잡아 두었는데요. 완성 사이즈죠. 가로 이렇게 34에 세로 25 잡으시고, 도안이 들어가는 여유분을 사방을 한 2cm 정도 남겨 두었어요. 여기 보시면
2cm, 여기도 2cm, 이쪽도 2cm, 사방을 2cm로 잡으시고 그 안에 도안이 들어가는 사이즈 가로 30에 세로 25를 먼저 잡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